이거 무슨 꽃이나? 사랑초. 사랑초 꽃밭. 여기 감나무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들깨 파종했나? 들깨 이렇게. 이제는 화분 분갈이, 모종 나눔도 좀 하고, 나눔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 맞춰야 되고, 가지러 오는 것도 좀 뭐한데, 어디까지 갖다 줄수 있어요? 내가 배달까지 할건 아니지. 그래서 그냥 요것만 해도 충분히 먹으니까 딸래지. 또이 사이사이 이거 뭐냐? 이건 상추 아닌데. 요건 상추고. 요건 상추고 요건 상추 아니고. 이건 상추 아니고. 얘네들은 씨안 뿌려도 지네들이 떨어진 게 이렇게 물만 주면 되니까 계절 되면은 꽃이 좀 봐요. 4년 차 꽃은 나무예요. 이게 얼어서 서리 안 맞으니까 이게 고추가 이게 이렇게 청양고추 매운 거라 된장 끓이고 할때 잠깐 김치 뭐 매운 거 칼칼한 거 먹을 때 이거 갖다 놓는데 꽃좀 봐. 오, 4년 차. 뽑아버리고 새로 해야 되나 했는데 충분해요. 이거 가지고 기분은 해요. 이게 빨간 고추도 있고. 이렇게 와우. 그러면은 이게 닭똥 거름 좀 주고 키워야지. 이렇게 좋아 좋아. 긴 거보다는 이렇게 외목대로 컸네. 다 이거는 묵은 가진 잘라주고 밑에 가진 잘라주고 으르만 올리면은 되겠어요. 어치 겁 없이 막 자르니까 어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고추나무 4년 차 4년 이제 4년 된 거니까 5년 차나. 하하하. 이게 마디가 1년, 2년, 3년. 이게 1년씩 크는 그 크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아, 쟤네들 또 어떻게 감당하나. 이게 우리 집 농사예요. 남은 농사. 아, 농사 남은 거. 이렇게. 뒤뜰로 가면은. 이게 빨래도. 아이고, 별거 다 보이겠네. 빨래도 널고. 이렇게 여기는 닭장 여기 금우나 인동초 이거 꽃 말려가지고 차도 만들고 처음엔 그랬는데 너무 넘치니까 담장 다 올라갔네. 이게 금 골드 앤 실버 하얗고 노랗고 그래서 금우나라고도 하고 인동초 이거 줄기는 끓여가지고 닦으면은 피부병 잔머리 머리 빠지는 그 뭐지? 아또 그게 뭐야? 그거 또 고칠 수 있다고. 이거 끓여서 발 닦고 가면은 무좀도 없앤다는 거예요. 저쪽까지 닭장 연습장. 아 금문화 이쁘다. 이렇게 금문화가 오늘은 이뻐요. 시끄러워서 나와보니까 이제 봉고가 와서 실어 가요. 이렇게 밖에다 미리 내놓으면은 조용히 와서 실어 갑니다. 그렇다고 옷가지들 아유 다 치웠다 또. 아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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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 옷장도 2, 3년 안 입는 거 2, 3년이 뭐야? 10년, 20년 정도도 있는데 맞으면 아까우니까 맞으면 입지 했던 게 이제 나이 드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옷이 맞아서 입어도 내 나이에 맞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깨뽕도 있고, 요즘 유행 스타일도 아니고, 다 그냥 걷어요. 정말, 브랜드 아깝게 막 비싸게 줘 산업들이라 막 가지고 있고, 원단도 좋고, 조미 쓰는 것도 아니니까 놔뒀는데, 아, 이번 게다 치워요. 안 그러면 치울 수가 없어. 그릇도 안 쓰는 것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치워요. 애들 옷도 애들 옷은 그래도 어린 애들이 많으니까 한국 벼룩에다가 내놔서 데이케어 갈때 입히라고 줘야지. 안 입은 것들이 많으니까 새 옷들 아까워서 코트라고 또 한국 애들 주는 저를 잘 입는데. 아이, 좋다.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날씨도 오늘 28도까지, 내일은 또 19도. 하루 뜨겁고 하루 춥고, 이게 뭐 현실은 너무 추워요. 좋다. 여기 생각보다 올라오니까 너무 이쁘다. 가든에 막 꽁착이 있는 것보다 이뻐요. 풍성해지니까 매일매일 펴요. 이게 매일매일 피고. 이 녀석도, 아, 이뻐. 이래서 포기를 못하죠. 좋다. 정말 네가 제일 안 하면 포기 못해요. 제라늄이 꽃이 풍성한 게 그런 것 같아. 좋아, 좋아. 네.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이렇게. 백원이야. 제라늄 꽃이 색깔이 이뻐서 풍성하겠는데 너무 엉성해가지고 다 잘라줬더니, 에이, 너무 늦게 잘랐어요. 한 시즌 다 지나가야지 또 펴요, 이 꽃봉오리가. 채소는 이렇게 지금서 나오는데 언제 피겠어. 에이, 진작. 예, 무식해서 늦게 잘라줬어요. 치워준 거 그래도 백오니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신났다. 신났어요. 네, 바위 소리라는데 꽃이 그래도 이뻐요. 하얀 게 모여서. 이뻐, 이뻐. 여기다가 또 다육이도 올라올라. 이런 것도 그냥 버리기 그래서 놔뒀더니 이렇게. 응? 다 여기. 이게 바위술인데, 이런 게. 이렇게. 물도 알맞게 맞춰서 주면 되고. 베고니아. 베고니아 가든입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 뭐. 좋아, 좋아. 아, 여기 뻥 뚫려서 좋아요. 깡맥했던 게. 이만큼 뻥 뚫려서 좋다, 좋다. 네, 이거 치우고 한 것도 없이 내 테니스 엘보가 나갔어요. 아, 미쳐. 그래도 뭐, 아이, 왼손 수술하면 쉴 거니까 안 써야 되는데 손을 자꾸 썼더니 완전히 엘보가 나갔어요. 팔이, 팔뚝이 너무 아파, 팔뚝이. 팔뚝이 너무 아파. 그래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좋다. 이게 너무 이뻐요, 이게. 양배추 뽑는다고 얹혀놓고 개소리에 나갔다가 니가 되라는 게 반에서 있다가 태울 뻔했네. 그래, 다 적당히 요것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피고 나니까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뭐 먹을까 하다가 양배추 볶음 먹는다 그랬더니 태울 뻔했네. 소스 아무것도 안 해. 참기름하고 굴소스 조금만 넣고 버무려요. 그냥 올리브에다가 처음에 볶다가 익으면은 소스 넣고 버무리고, 통깨를 좀 뿌려야 되는데 깨가 없어. 떨어졌어요.
한인천을 못 나가가지고 깨떨어졌어요. 하하,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한보따리 연할 때 첫수확 다 긁었어요. 아, 이거로 묵은 것도 좋지만은 많을 때한 번에 깻잎 김치를 담가 놓으면 칼칼하게 해 놓으면은 또 두고두고 먹으니까 뭐든지 생거 쌈은 잘안 먹게 되고 찜도 안 먹게 되고 제일 처음 연할 게 나올 때 잘라도 저 남아있는 마디마디에 요게 있어서 금방 또 올라와요. 잠깐. 입에 철분이 많아가지고 이거 칼슘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 그동안. 아, 좋다. 이제 김치 담으려고 한번 수확 딱 했어요. 아유, 이것도 한번 나왔다가 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아, 고가는데 종아리에 모기가 물려가지고. 에이, 자리가 잘 잡았나 보다. 오, 벌써 핑크가 나왔어요. 핑크. 잘 잡은 것 같아. 좋아. 잘했나 안 했나 또 확인도 해야지 마음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와, 다 파졌는데, 다 폈는데도 이렇게. 에이, 그냥 그래도 펴준 게 어디야. 이렇게 벌레 먹은 것도 또 먹어가지고서는 구멍 나는데 그것도 펴주길. 하려나도 잘 자랐고 참 신기해. 득 잘라서 마디마디 그냥 묻어만 주면 이렇게 바로. 그 대신에 드라이하면 안 되니까 잠시 물을 좀 자주 주고. 좋아요. 햇빛이 딱 정통으로 나와서 좀 그늘에다가 이렇게 내려줬어요. 좀 늦게 햇빛 덜 받고 늦게 지라고. 아, 다 폈어. 너무 이뻐요, 이뻐. 이렇게 털좀 봐. 아, 이쁘다. 야, 모기. 아우, 오늘 추워가지고. 냉만 냉기. 아이, 근데 미가제라름 핑크 폼이 안 나서 폼이 없어서 안 갖고 올라가. 여기다 그냥 놔둬야지. 폼이 안 나요. 베고니아도 그렇고 이 제라늄 얘네들 얼마나 폼이 나 그래도. 아, 이쁘다 이쁘다.